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찍었죠? 이거 다 올려주세요. 고생하셨습니다, 정말. 오늘 마지막에 끝내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? 다행히 점수 안 줘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. 아까 코치님과 어떤 이야기 나오셨습니까? 만촌동에서 봤다, 이마트에서 봤다, 말걸레 했는데 한국말을 하지 못해서 혹시나 해서 못 알아볼까봐 말 안 걸었다.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일본어를 배우겠다, 코치 말 걸겠다, 그랬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또 내려와서 레이스랑 그 얘기 많이 하던데, 레이스가 아, 그냥 이기면 10승이니까 축하한다. 레이스한테 축하한다고 한 마디. 네? 레이스한테 축하한다고 한 마디 했어. I love you. 잘했습니다. 정민 선수, 오늘 8021 만에 원정 10연승이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소감 한 마디 가능할까요? 팀이 계속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, 뭐 몇 연승이든 계속 좋은 경기 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세 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. 그 강한 타선의 비결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? 이제 형들이 먼저 잘 쳐주고 집중력 있게 해주기 때문에 뒤에서 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냥 잘 맞긴 했는데 좀 너무 탄도가 높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요즘에 하트 세리머니를 황건 선수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게 아니라 3루 베이스 도는데 태인이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태인이 보고 했는데 약간 관중석에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들어와서 다시 한번 관중석 보고 있었어요. 저희가 오늘 경기 이김으로써 8,020일 만에 원정 10연승이에요. 우와. 어떻게 소감 한마디 가능할까요? 아 근데 뭐 다 중요한 승리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올해는 뭔가 일단 기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어쨌든 설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홈런 네. 너무 멋있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오늘 이김으로써 8,020일 만에 원정 10연승이에요. 소감 한 마디 가능할까요? 아시죠? 네. 축하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경기 이김으로써 8,021 만에 원정 경기 10연승이거든요. 10연승이요? 네. 소감 한마디 가능할까요? 네, 오늘도 이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10연승이라는 뭐 기록 달성해서 기분 좋은 것 같고 또 이기고 이렇게 또 인천으로 가게 돼서 기쁜 것 같습니다. 30홈런 100타점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잖아요. 홈런이 두 개가 남아있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저희가 더 높은 순위에서 이제 포스트시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첫 번째고 네, 뭐 홈런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게 홈런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이미 많이 쳤다고 생각합니다. 누구한테 하시려고요? 네? 누구한테 하시려고요? 벤치. 이렇게 멀리 온전까지 오셔서